네, 저는 강찬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왜 외상이나 질환, 외상 또는 외상과 질환의 수술 시에 발목 종아리 부위에서 왜그 반기 부수를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떨 때 자세하게 어떨 때 반기 부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다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축구하다가 여기서 뚝 소리가 나거나 여기서 뚝 소리 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접질러 가서 여기서 뚝 하면서 막 붓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외상에 의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골절 아니면 그냥 인대의 부분 파열, 인대가 우리 살짝 접질른 거죠. 또는 인대의 완전 파열,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걷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 아니, 운동하다가 테니스나 마라톤이나 뭐 축구하시다가 아킬레스가 여기가 뚝 끊어져서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게 보면은 하체 근육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 우리가 테니스 레그라고 해가지고 하체의 근육에 부분 파열. 축구선수들한테 많이 오죠. 그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발목, 발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골절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힘줄과 인대인데, 힘줄과 근육인데, 힘줄과 근육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아킬레스건하고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 이것 말고 칼에 베이거나 전기톱에 베이거나 뭐 그래서 힘줄이나 인대가 더 추가적으로 끊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는 보편적인 이제 종아리 아랫부위, 무릎 아랫부위에 이제 외상인데요. 그때는 반깁스를 응급실에서 하지 않으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더 붓고, 그리고 추가적인 거기에다가 더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이제 이런 기부스를 하는 건데요. 반기부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는 수술에 제가 주로 적용을 하는 거라 부피가 많이 없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만 이렇게 붙여놓는 반기부스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원칙적으로 외상이 있으면은 압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가볍게. 앞선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던 게 라이스 프라이스라는 걸 설명해 드려. 라이스 쌀 알지요? RICE 라이스. R 레스팅, I 아이싱, C 컴프레션, 그리고 E 엘러베이션 해가지고 쉬고 레스팅.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싱. 얼음 찜질을 하고 C 컴프레션 압박 붕대를 감고 그 E 엘러베이션 다리를 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리에 외상이 있을 때 스포츠 손상, 외상 그런 게 있을 때 치료의 원칙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급실도 다쳐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하지는 않고 여기다 이제 압박 붕대를 감죠. 왜? 컴프레션.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반기부스 자체가 레스팅입니다. 레스팅.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걸 하는데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모르시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하면 붓기도 좀더 오래 가고 이 손상받은 부위가 자극이 돼서 자꾸 쓰면 우리 관절이라든가 근육에 쓰면 손상받은 부위는 자극이 돼서 더 추가적인 손상을 받고 있어서 그럼 더 붓습니다. 잠시만요. 플러그.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차해서 이게 반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하냐? 부기가 빠질 때까지, 그리고 향후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치료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 지나서, 물론 그 전에라도 골절이 있으면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겠고, 인대 파열이라든가 근육 파열은 좀 지켜봤다가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통 최소한 단기 붓을 유지하시는 게 환자분이나 또는 의사분한테 치료 계획을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럼 반지 붓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럼 장점은 뭐냐? 장점 어쨌든 그 프라이스를 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반지 통기 붓에 비해서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좀 더 부어도 얘가 팽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어도 그냥 아파픈 데를 살살 풀어주면 그나마 이제 조금 너무 아픈 통증을 방지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서 내가 조금 이걸 샤워도 하고 싶고 그래 조심스럽게 샤워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 풀을 수도 있죠. 집에서 자가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대 파열, 골절 막 있고 그러는데 예. 통기부스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통기부스만큼 튼튼하지 않죠. 얘가 이걸 하고서는 막 걸으면 체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가 뒤틀리고 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내가 발목이나 발가락이나 그런 걸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여 추가적으로 손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력이 통깁스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급성기 때 막 디디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통깁스는 죽어도 싫어요. 나는 그냥 반깁스가 좋아요. 하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통기부스를 하면 살살 걸을 수 있는데 반기부스를 하면 걸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 무릎 자전거나 아니면 양쪽 목발 딛고 난 안 뛸 자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통기부스가 필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기부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의 의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통기부스의 통기부스 전환할지 안 할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장단점 설명하면서 이게 좀 더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반기부스가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아이가 통기부스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주거든요. 그럼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 길어야 한 달 반이니까 좀 그 의사의 소견을 좀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 있다 그러면요. 네, 이걸 딱 이제 찰 거 아니에요. 차고 돌아다니다 보면 잘 감아야 되는데. 잘 이제 못 갔거나 아니면 이게 고정력이 튼튼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도 자다가도 발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고 또 뒤꿈치가 이 뒤꿈치에 닿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압박을 하다 보면 만들어 보면 요게 누를 수도 있고 반대로 안쪽 바깥쪽 복부뼈가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이러면 왜냐면 이렇게 감으면서 막 압박근대로 쪼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미리 나온 제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심하게 이제 피부를 자극하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파요. 예, 아픕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감던가 아니면 이 발 모양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쁘게 해서 다시 감아야 됩니다. 반기부스의 가장 무서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실 거. 여러 군데 막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이 뒤꿈치가 눌리는 거예요. 뒤꿈치. 자, 발목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어. 수술을 했어. 아파. 어느 정도 아픈데.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 뭐든지 이게. 근데 이쁘게 잘 하거나, 아니면 뒤꿈치에, 여기에 두꺼운, 뒤꿈치,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좀 두꺼운 솜 같은 걸 대서, 발을 딱 안착시켜가지고, 이 뒤꿈치가 살짝 되게 안 누르게 해놓으면 참 편한데, 이거는 압박분들 같은 거를 보면 세게 감거나, 요거를 조금 틀어지게 감아놓으면 뒤꿈치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뒤꿈치가 아픈데 표현을 안 해요. 네. 수술했으니까 그 근처가 그냥 아픈 거겠지. 근데 너무 아프면 이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3일, 일주일 지나서 나서 딱 확인을 했으면 이 뒤꿈치 피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딱 여기. 이 뒤꿈치 피부는 죽으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분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환자분은 반드시 이 뒤꿈치가 반기부수 하고 있는데 이 뒤꿈치가 아프다. 그럼 의사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특히 당뇨, 10년 이상 되신 분, 혈압, 10년 이상 되신 분, 그리고 여기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덜 아프게 느껴지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딱 풀러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됐거나 빨갛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사는 환자가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꼭 환자분께서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반드시 의사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긴 거는 감지는 않아요. 긴 거는 감지는 않는데, 자, 이게 긴 걸 감았다. 무릎 위까지 감거나, 아니면 무릎 아래에도 이렇게 긴 걸 감았다. 그럼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발이네요. 여기 보면 이게 견골이고요. 이 큰 뼈가 견골이고, 이게 이제 비골이에요. 가는 뼈가. 근데 요렇게 신경이 하나 지나가요. 새끼손가락보다는 조금 가늘고, 모나미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모나미 볼펜? 그 정도 두께, 그보다 조금 더 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발목을 뒤로 제끼고,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그런 기능을 해요. 또 하나, 요렇게, 제가 지금 손 지나가는 요렇게, 감각을 지배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긴 걸 하거나 했을 때, 막 압박분대를 하면, 얘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요 부위를 딱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3일이나 일주일이나 지나면서, 환자면, 발가락이 뒤로 안 제껴져요. 발목이 뒤로 안 제껴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불편해도 참은 거야. 거기가 눌려도. 그러면 마비가 옵니다. 이 마비, 그렇게 해서 신경을 눌려서 마비가 오면,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와요. 써서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물론 100%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그렇게 눌려서 생긴 거는. 근데 한 달에서 6개월 동안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거나, 발가락이 뒤로 안 제껴지는 그런 불상사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긴 기부스를 하고 여기가 눌려서 아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도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상하게 기부스하기 전에 발가락 잘 움직이고 발목 움직였는데,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발목은 모르겠지만 발가락은 잘 안 움직여진다. 뒤로 안 제껴진다. 그때도 역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치고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요거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실에 침대가 있어요. 병실에 침대.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는 이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이드 방지하는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딱 올려놓는 거. 자, 좀 제가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일지 모르는데, 환자분이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상보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심장보다 높아야
피가 잘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근데 주무시다가 이제 옆으로도 주무시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완전 옆으로는 못 눕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 이렇게 다리도 구부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난간 잠시만요. 대체하고 사실 이게 이제 수술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난간이 이게 안전바죠. 안전바 낙상 방지용 침대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두껍죠. 근데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이제 이 난간에 딱 기댑니다. 딱 기대요. 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난간이 여기를 딱 누르는데 그 누르는 위치가 어디냐면 오른발로 따지면 오른발로 이렇게 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죠. 그 여기에 딱 누르십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한 2시간, 8시간 누르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800에 베고 자다가 막 팔 저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경험이 어른들은 성인들은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있을 건데요. 800하고 이렇게 자다가 아 저려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잠깐 베고 잘 때도 이제 저려서 신경이 이제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근데 요런 셀파이프가 있는 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딱 누르는데 발이 너무 아파. 붓고 감각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눌려서 여기가 눌려서 여기가 불편한 거는 조금 별로 이제 자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이게 여기가 불편하면 자세도 바꾸고 이렇게 뒤척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눌려도 발이 아프니까 여기 눌리는 건 신경 안 써요. 이러고 2시간, 4시간, 8시간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가 와서 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마비가 온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또는 6개월 정도 사이에 서서히 돌아와요. 서서히 돌아오는데 드물게 진짜로 아예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이제 시청하시라고 하는데 제 환자분들은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깁스를 했던 통깁스를 했던 주무시면서 병원 침대 난간에다가 여기 여기가 주무시면서 침대 난간에 딱 걸치고 침대 바주 안전바에 난간이 아니라 안전바에 딱 걸쳐서 눌리는 일이 절대 없게끔 하셔야 되고요. 또 반깁스를 하신 분들 했는데 뒤꿈치가 아프면 물론 다른 데가 불편해서도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다시 반깁스로 다시 될 수 다시 돼서 뒤꿈치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상 또는 질환 및 수술 후 반깁스를 해야 되는 이유와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환자분들이 치료 계획하고 대비하는데 치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